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평화를 만드는 교회. 이곳엔 아주 특별한 목사가 있다. 바로 김혜경 목사. 그는 지난 3년 전부터 담임 목사인 김동환 목사를 도와 이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다. 지난날 그는 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렸던 단군교 교주였다. 국가의 대사를 예언하며 전국의 무당들을 규합했던 지난 20년, 그는 철저하게 사단의 굴레에 매여 있었다. 그러던 그가 지난 93년 주님을 만났다. 그의 회개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그는 곧바로 단군교를 해산했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현재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늦은 목회를 시작한 그는 강대상 대신 성도들의 곁을 선택했다. 진정한 설교는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걸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내면적으로 포근하게 감싸주고 뭐든지 신경 써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뭐 사랑도 많으시고 폭이 넓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목회 협력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한국기독교교회 총무로서 당군상 문제를 잘 접근하기 위해서 만나면서 알게 됐는데 과거에 내림무당으로 한 종단을 지도하신 분이었고 그 후에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새로운 선교사역에 불러서 그동안 역할을 하시고 또 감당했는데 앞으로 또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꾸준히 영적인 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더 큰 의미의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 주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사랑받을 자임을 알게 하셨다. 그 사랑에 붙들려 이 자리까지 온 김혜경 목사. 그의 특별한 고백을 들어본다.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재이시자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분을 보면요. 네. 아, 이분도 전도가 될 수 있고, 이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분이세요. 네. 단군교를 아십니까? 그 교회 교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간증하시러 저희 앞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15년 세월이 흘렀죠. 우리 김혜경 예. 목사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예. 네. 김혜경 목사님 하면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거든요.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예. 너무 많은 지면을 통해서 아, 이분이 목사님이 됐다. 저도 뭐 이렇게 늘 많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뵙고 오늘 처음 간증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어느 날 단군교 교주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에 다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랬죠. 그때 전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네. 예, 어쩌자고 그런 일이 생겼대요, 글쎄. 근데 이제 내 뜻은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네. 내 자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 강제로 끌려온 거죠. 네. 끌려와서 보니까 또 처음에는 좀 섭섭했지만은 와서 생활해 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그 감사하고 기쁜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예. 아무튼 이 단군교 교주시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정말 대통령의 점을 봐주신다든지 역대 대통령의 아주 네, 그렇죠. 뭐 단골이었죠. 네, 그리고 예. 국가의 대소사의 점을 봐주신다든지 아하. 이런 일을 하셨었거든요. 또 어떻게 처음에 그 길을 가시게 됐고
단군교 교주가 되셨는지를 좀 들려주세요. 제가 원래는 그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그러게요. 미남 미용사로 또. 제가 그때 애명이 이제 차리 김이라고. 와. 예.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네. 귀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이구. 그 남자 미용사 직업이라 하는 게 잘 나갑니다. 그게 돈벌이도 네. 괜찮고. 네. 그런데 그 생활이 더 좋지. 이 미신의 세계, 점을 보는 세계, 이런 세계는 사실 좋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세계를 귀신을 만났기 때문에 제 본의 아니게 그 귀신의 세계로 가서 단군교 교주 겸 무당 이것을 한 22년 동안 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은 쉽게 말하자면 내 의지에 의해서 산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삶입니다. 타의도 귀신의 의도였네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귀신과 그 접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 밤에 귀신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집에서. 집에서? 예. 그래서 잠자는데 나오라. 어이구.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에 가서 50일 동안 이제 물만 먹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 산이 마을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인데 그 산에 올라가면 우물물이 있어요. 동낙천이라는 약수터라고 공동묘지 위에. 그래서 거기서 제가 50일 동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돌을 닦은 거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했구만. 밤에 이제 오면은 영적인 현상으로 네. 귀신이 그 환상 보는 거, 이제 궁합 보는 거, 손금 보는 거, 이제 구다는 거, 이제 이 점을 보는 것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십통이라고 하는데 그 열 가지를 공부를 제가 다 마쳤습니다. 남자 미용사가 더 좋겠습니까? 점쟁이가 더 좋겠습니까? 잘 나가는 미남 그렇죠. 네, 미용사가 나는 차리 김으로 잘 나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50일 동안 이제 산속에서 물만 먹고 돌을 닦은 겁니다. 그러면 귀신이 밤 한 12시경 되면은 와요.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50일 동안에 그 공부를 다 했습니다. 50일 동안 공부를 다 하고 하산을 해서 이제 운명 감정소 직업이 바뀌셨네요. 그렇죠. 무당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 생활을 내가 22년 동안 하면서 또 이제 그 단군이라고 하는 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단군교의 교주로 제가 이제 창시자로 그 생활을 22년 동안 했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점을 보시다가 어떻게 또 교주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교주의 필수 과목이 네. 예언입니다. 그래 누가 나를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아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 갈 때에 의사가 내 병을 알아내지 못하고 나를 치료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예언이라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교회 말로 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게. 네. 이게 오늘날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 그들이 이제 한결같이 전부 다 그 예언자를 자처하고 또 예언을 하고 개인의 점을 봐주고 이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돈 줄 때만 하지 않습니까? 돈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생기는 일을. 자기 이름 인기 얻을 때 하는 그렇죠. 것이고 네. 네. 점을 보면은 그 돈벌이로서는 직업은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금년 같은 해는 이제 뭐 복돼지 해다, 뭐 600년 만에 찾아오는 뭐 황금돼지 해다, 또 그 소리에다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뭔가 불안하고 또 기대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이라 하는 거, 점이라 하는 것에 매달리고 그쪽으로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단군교 신도들이 그 따르던 분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때 단군교 신도들이 주종을 이룬 게 무당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무당의 그 당시에 대부
그 무당들이 7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신 분들도 내 제자가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 맛에 교주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교주 생활을 하시면서 그 전국에 무당대학까지 세우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던 분이 뭐 대통령 점까지 보게 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만나게 됐습니까? 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산에서 돌을 50일 동안 닦을 때에 네. 귀신은 꼭 한 가지씩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을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하나는 주어요. 그 다음에 아홉 가지는 뺏어가는 게 귀신이라. 이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서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홉 가지는 뺏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나를 얻었으면 아홉 가지를 뺏기니까 손해죠.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고 가서 비는 거예요. 한 가지 들어준 것 때문에. 한 가지 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50일 동안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도닫고 내려올 때 귀신이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2.6이 나기 전이죠. 아, 그래요? 1979년 10월 26일 날. 네. 예, 궁정동 안가에. 네. 그 사고가 나기 전이죠, 이제. 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박 씨가 죽고. 아. 박 대통령이 죽는다는 거죠. 그걸 예언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아, 그것까지 예언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 나를 이제 그것을 전해줄 내가 얘기해줄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지. 그 찾아왔어요. 잘 맞췄잖아요. 박 씨가 죽었고 전 씨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점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님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한 다섯 여섯 명만 단골 손님 거느리면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 얘기 듣기 전에 네. 그 당시 또 기독교 축출 운동을 하셨죠? 아, 그것이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예. 귀신이 원하는 바가 기독교하고는 적대관계. 땅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라. 그렇지. 그렇게 예. 가르친 거지. 오. 그래서 이게 잘 교회가 대처를 하고 샤머니즘과 우상숭배와 미신에 가장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신학교들이, 신학대학들이 그런 것도 참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좀 부족해요. 그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이 땅에서 뿌리 뽑자에 앞에 나섰고 그리고 정말 아주 기독교적이지 않은 일만 사실은 그렇죠. 대표급으로 하셨는데 궁금해요. 그러시다가 어떻게 다시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교회가 좋다는 걸 그래도 제가 좀 양심적으로 생겼잖아요, 사람이. 네. 아, 그런데 양심을 얘기하기엔 너무 많이 많이 딴 데로 가셨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네. 못 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다 한다. 그렇게 말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활을 못하는 게 사람. 그렇죠. 교주께서 돌아오시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자꾸 하나님한테 청구서만 내놓고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놓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청구서만 제출해놓고 주려고 하면 없어져 버렸어. 그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에게. 네. 그래서 나는 뭐냐. 그때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아. 제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기 전에는 제 집이 잘 살았는데 제가 태어난과 동시에 제 집이 망해가니까 친척들이 바로 저놈 때문에 집이 망한다. 저놈이 태어나서 집이 망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살이 끼었다. 그러니까 살이 끼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인생을 운명을 가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 무당집에서 살풀이를 해주고 저를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를 다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 귀신이 씌어있다 하니까 그 앞으로 인생이 귀신처럼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귀신을 가장 잘 쫓는 곳이 어디냐?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 어디냐? 이게 그 시골에 배우지 못했던 한 여인의 생각에 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 교회를 가면은 저의 몸에 있는 귀신이 떠날 것이다. 그 인생이 잘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성결교회였는데 지금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임성성결교회라고 그 주일학교 제가 열심히 다녔고 그 교회 다닐 때 제 꿈이 교회 전도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이 기절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교회고 꼭 교회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것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환경입니다. 주일학교는 자유분방한 곳 아닙니까?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소리를 쳐도 울어도 학교 선생님처럼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그걸 달랠 뿐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특히 시골의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 감싸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객지 생활을 하면서 타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아, 내 어린 시절의 꿈이 교회 전도사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당 세계, 교주의 세계, 사이비 종교의 세계와 하나님의 기독교의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당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은 사이비 종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네.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것이 목적이지 그 외에 영혼을 구원한다. 어느 가정을 잘되게 해준다. 그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하나로 묶어서 해준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오직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적인 심성을 가졌는데 어릴 때에 해롭겠습니까? 그게. 항시 생각을 합니다. 항시 그걸 잊지 않고 그것을 놓지 않고 살게 됩니다. 내 어린 시절에 품었던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네.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그것이.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네.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네. 지금 전국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을 지금 다 인터넷에 또 오락에 빼앗기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린 시절의 교회 교육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네. 게요. 네. 정말 뭐 20몇 년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잘 이걸 하지 않으셨습니까? 돈도 많이 버시고 예.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유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돌아오시기까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 우리 그 신단이 있어. 신 앞에 이제 우상 이렇게 네. 이제 절하고 이제 가서 빌고 그래서 이제 굿도하고 하는데 그 제단이 구렁이가 나왔어. 그 재단에 새벽에 그러니까 내 눈에는 영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내 눈에서 그래서 그것이 며칠간을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 무당들이 산에 기도를 하러 가거든요. 네. 가다가 앞에 뱀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 탔다 해가지고 기도를 하러 안 가고 멈추고 돌아가요. 이게 가장 그 나쁜 동물로 취급하는 것이 뱀 종류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있어요. 뱀이. 그래서 며칠간은 그게 나타났어. 그 이제 그때 내가 늦게 오는 거야.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징조가 하고 있다. 뭔가가 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네.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다 됐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반항을 한 거지.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러고 이제 그
나쁜 부정이 물러가라고 그런 의식을 한 거죠. 그러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나의 좋은 평생의 일을 평생에 살아갈 길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나이 40대에 40대 초반에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제가 항복을 한 거죠. 항복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준다, 너를 출세시켜준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요 12월 달에 지난 12월 달에 뉴욕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질문을 하는 시간에 그 교회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요. 네. 김혜경 목사님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참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어떤 축복을 받으셨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교회에 와서 벌었느냐. 아니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들었느냐. 어떤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축복을 묻는 거예요. 그냥 이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나는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를 못했고 내가 15년 세월 동안을 지금 교회에서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 받은 그것이 내 은혜고 축복이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성도들이 네. 박수를 칩니다. 아. 혹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으로 나고 또 아픈 분들은 이제 병의 치유가 돼야겠지요. 그냥 물론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줄 때 되면은 고쳐주거든. 너무 조급하게 대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김혜경이 너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돈 벌었느냐, 무슨 교회에서 무슨 감투 썼느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모였느냐, 사람의 관점으로만 그렇죠. 물질적인 걸로 나는 그게 아니고 15년 세월 동안 제가 왜 교회에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한 5천여 교회 집회를 하고 돌아다녔는데 또 교회도 개척해서 해봤는데 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러면 옛날에 성질대로 하자면 돌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성령의 전신갑주가 아니되었다면 나는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가고 지금 건재하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분을 모신다고 그럴 때, 단군교를 정리할 때 그만큼 재산 다 나눠 줬고, 또 지금, 500만원 보증금 월세, 이렇게 다달이 사글세 나며 사신다는 그 말씀 듣고, 이분 제대로 되신 분이다. 네, 지금 그 말씀이 왜 재벌 같다는 소리로 들리죠? 네, 조금 전에. 정말 귀합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교인들이 돈을 받았느냐, 감투를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바로 이게 지금 세상 사람이 물은 게 아니라 교인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모든 주관이나 생각이, 중심이 거기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모습입니다. 그게 미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문제예요. 네. 오늘 한국교회가. 네. 오늘 그런데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거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과거에 그걸 계속 부르짖었고 무당대학까지 세웠던 분이 기복신앙은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귀신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서 아마 그 처음에 개척을 해봤어요. 네.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모여요. 그대로 잘 나가면은 괜찮겠더라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더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나도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내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인도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한테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술을 써서 또 교회 세워놓으니까 저 교인들이 살짝 와서 전 봐주기를 원해. 저런. 아,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내가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목회자의 심성도 아직 내가 되지를 못했고, 내가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다. 이걸 해서 내가 먹고는 살겠지만, 목회자로서 이건 아니다. 하고 네. 정리를 했어요. 7년 목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나 이제 장사하고 있습니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목사가 자제하면은,
또 가방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또 이상한 짓도 많이 있어요. 난 장사합니다.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고 돈은 뭐 못 보니까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 사글세에서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네. 어떤 뭐 단체의 뭐 저항, 사람들 전화가 와요. 뭐 무당을 선교해야겠는데 뭐 같이 하자. 되게 잘하시오. 열심히 하나님만 그저 믿고 내 이 길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콜을 하셨지 않습니까? 해피, 러브 콜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신학을 정식으로 이제 공부를 그렇죠. 하신 거죠. 예. 그러시고 나서 교회까지 개척을 했지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접으셨을 때 예. 우리 목사님에게도 가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 아직 저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세요? 왜 장가를 안 갔냐면은 네. 내가 아무리 교주가 되고 무당이 되면 내 자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학교 가가지고 친구 애들하고 놀 때 왕따 당해요. 저 새끼 저거 무당의 자식, 저거 점쟁이 자식, 저거 사이비 종교의 교주의 자식. 그러면 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참, 모든 것 다 버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모든 걸 탁 버리고 갈 수 있었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참, 아, 이거 어떻게 하냐. 그 아까 밤에 그 귀신을 따라갈 때는 별로 고민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는 네. 지정신이 아니니까. 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네. 하나님이 오라 갈 때는 제정신이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귀신을 만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지정신 상태거든. 맞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 보고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를 잃으면 바로 사탄의 밥이 되는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흙이 생기를 잃지 않을 때 이제 정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분보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정말 굉장히 예민하신 분 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제가 그 점을 봤어요. 어린 시절에요? 예, 보러 가셨을 때도. 보러 다니신 게 아니라 봤어요. 아, 내가 봐줬어요. 친구 엄마들, 그 친구 누나들,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알았어. 저희는 나중에 크면은 그저 점쟁이 될 것 같다. 이게 그 끼가 있었어요. 신기가 있었어요. 예, 신기가. 그런 것으로 제 어머니가 교회도 보내줬고. 그랬군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전 김혜경 목사님의 간증 속에, 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일생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귀신은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지? 그렇죠. 귀신은 사랑이라는 영어를 안 쓰고, 귀신은 그저 네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마. 아하. 이게 뭐 황금 대지해에 대박을 터뜨려주마. 너는 그냥 부자 되게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귀신에서 사랑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귀신을 쫓아다니실 때 그렇게 그 전직 대통령들, 아, 전직이 아니고 그 당시 역대 대통령들이 점을 봐주시고 있으니까 돈도 많이 버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돈도 벌어보시니 그게 기쁘셨어요? 아, 근데 그 귀신 생활에서 번 돈은 모아지질 않아요. 이게 오늘날 무당들이 보면은 그냥 손님이 많아가지고 돈 뭐 구단번 하고 1억 2억 받고 난리를 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식들이 다 그 폐륜하는 애들이 많고 부부간에 또 문제들이 심각하고 또 병 중에서 헤매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당군상 요거 뭐 대체 뭐 나오고 여러 개 이제 우상 숭배 미신 문제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국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 같은 해 굉장한 미신이 성행을 하고 네. 지금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그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네, 뭐 요즘 복돼지해 네. 맞았다 그래가지고 뭐 마케팅에서부터 시작해서 난리죠 난리. 이게 엄청난 이런 문제들이 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대박을 터뜨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될 것 같으냐?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참 경제 건설에서 성공을 해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미신을 추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그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미신 추방 운동이 있었어요. 네. 1970년대, 60년대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건설하고 사람들이 새 마음, 새 각오로 뛰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신 타파를 외쳤죠. 축첩 반대하고 네. 도박 반대하고. 네. 그 지금은 뭡니까? 지금 완전히 미신이 우리 생활 속으로 다 깊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뭐 집안다 지어놓고도 풍수 인테리어. 뭐 침대를 어디다 놔라. 뭐 사진은 어디다 걸어놔라. 이 전부 이런 상황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럼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못 살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우리 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이제 다듬어 가지고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좀 높여주는 기독교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듣기로 인터넷으로 뭐 토종 비결 보고 뭐 이러는 것이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엄청난 얘기예요? 예, 엄청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저명 인사의 아들들도 네. 내가 알기로는 그 점을 보는 사이트를 가지고 그 인터넷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막 대단한 사람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돈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뛰어들어가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왜 점을 보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미래는 다 누구나 불안하지만 왜 특히 그들이 불안해질까? 그것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심 그런 것들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이 기도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운동. 회개운동. 예.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건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다 보면 본의 아니게 회개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한순간, 금년은 특히 회개운동의 해로 가야 되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금년만큼은 특히 평양 100주년 대성회니까. 그렇죠. 이 금년만큼 우리가 교회 짓는 것도 좀 자제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풀어서 불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예. 어려운 나라에도 도와주고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우리 교회가 좀 하라. 큰 교회가 네.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100년 전 우리나라가 술과 담배, 노름과 미신에 아주 찌들어 있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의 회개 정화 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참 변했는데 오늘 다시 교회가 물질주의에 영합하고 세속주의에 영합하고 자꾸 돈 그리고 어떤 명예, 인기 이런 거에 같이 함께 영합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 이렇게 한때 단경이고 교직께서 이게 미신 타파를 외치고 회개와 정화를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우리 김 목사님이 보시기에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회개에 구체적인 운동이 있어야 되겠는지 한번 예, 생각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감히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늦둥이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할 자격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옛날에 저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들어와서 시선을 딱 보면은 좀 잘 보일 거 아닙니까? 네. 보니까 좀 더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돼야겠다. 사랑. 특히 목사 사모님들이 교회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가 손이 뻗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담임 목사님들 보면은 나도 좀 해봤습니다만은 설교하다가 그 아주 다 보내요. 1년. 그러니까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보살필 수가 없어요. 보살필 수가 없어요. 네. 이걸 보살필 역할이 사모님.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들 보면 또 조금 이상해가지고 권위주의에 또 너무 올라가 버렸어. 그 옷을 벗어라. 권위의 옷을 벗어라. 그리고 그 성도들을 끌어안는 운동을 해라. 네. 그래요. 그러면 누가 타락했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 재정을 조금 풀어라. 자기 교인과 지역 동네를 위해서 좀 풀어라. 난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네.
아무튼 우리 사모님들은 참 많은 성도를 품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모님들도 사랑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당연하죠. 예,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사랑이 거기서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아까 회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으로서의 회개는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저는 회개 많이 합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졌고 옛날에 막 그러한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여기 끌어왔으니까 그럼 나도 여기서 동등하게 그 정도 살게 해 주이소 하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저 내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내 손으로 장사를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거 그걸로서 하고 교회 와서 그 간증 다니면서 돈을 꽤 벌었어요. 하여튼 그때는 뭐 요즘에 그 장모 목사님처럼 잘 나갔으니까 그 돈 하나도 없어요. 편지가 와요. 사람들이 교도소라든가 자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네. 다 보내줬어요. 네. 다 보내줬습니다. 돈 꽤 벌었어요. 그럼 책에 또 그 인쇄 네. 제가 쓴 책이 그 많이 팔렸어요. 네. 근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숫자로 팔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인쇄도 많이 받았죠. 없어요. 다 줬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나는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회개라 하면은 막 벽장 쳐다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 나는 그건 회개라고 생각하나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그렇죠. 내가 그걸로 회개. 요한 위슬레도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회개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를 자기 스스로가 하면서 확인을 받는 것 같아요. 용서 받았다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들을 하여금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몸부림이 있었군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이 신이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최고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을 찾아보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물질밖에 찾지를 못했다. 부귀영화밖에 찾지를 못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도 자꾸 물질적인 이것을 좀 버려야 됩니다. 물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무당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와 빌미를 주고 만 거예요. 교회 그래서 회개와 자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신 또는 귀신을 얘기 자주 하는데 사실 신학교에서 신론과 귀신론을 배울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그리고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학생들 모두가 우리는 다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가 성소로 돌아가서 어떤 그런 성경적 신학적인 해석들 그리고 바른 지금까지 전통적 우리 신앙 고백들을 늘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이제 기성교회나 기성교단이 때때로 세속 속에서 잘못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성교회가 그래도 가장 큰 역할 가장 오늘 역사 속에서 해온 가장 역할 중에 하나는 이단 사이비 소위 신흥 종교 무당 무속 종교들에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핵심적인 복음의 진술을 가려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자칫 이제 오늘 얘기 속에서 너무 그런 쪽만 얘기하다 보면 혹 자 이제 기성교회 또는 성도들이나 목사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잠시 내려놓고 정말 저는 지금 너무도 마음속에 감격스러운 것이 한때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에 온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게 이제 가장 목사님께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좀 말씀 쪽으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만한 것을 찾아 헤매더라. 나는 그것을 내가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그걸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 기절을 통해서 이쪽으로 약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왜 남들 이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갈라갈 때가 있겠죠. 인간 세상인데 네. 더군다나 경험해 보셨는데 그렇죠. 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걸 반복하고 삽니다. 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게 축복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렇게 된 지 15년 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가시는 우리 목사님. 뭐 지금은 월세방이시지만 굉장히 기쁨이 있으신 것 같아서.